영상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희 텐션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바로 짜잔! 마켓컬리 추천템 영상인데요. 일부러 약간 보라색으로 컬리답게 좀 깔맞춤해서 입어봤고요. 근데 확실히 요즘에 PT를 받으면서 어깨 운동? 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좀 이 말렸던 어깨가 일자로 약간 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식단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 또 이게 똑똑하게 그리고 맛있게 꾸준히 해야지 그 식단이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컬리에서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된 음식 좀 체중 감량,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정말 많이 먹어보고 엄선해서 가지고 온 좀 맛있는 제품들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. 첫 번째 제품은 짠! 바로 고오너 다이어트의 도시락인데요. 제가 여기 제품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제일 맛있었던 거 두 가지를 골라와봤어요. 우선 이거 린베이커 소시지 앤 렌틸 콩 고구마밥. 이거는 떡갈비와 현미 영양밥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은 이 두 개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. 왜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. 음식을 하기 싫어. 너무 귀찮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띡 그냥 대충 먹고 싶은 날. 맛은 있으면서 영양은 조금 균형 잡힌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 완전 제격인 제품이에요.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착한 편이에요. 우선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켓컬리에서 단품 하나는 5,000원이었나 막 5,500원 요 사이거든요. 근데 이게 웹사이트, 이 고오너 다이어트 웹사이트에 가면 이게 묶음으로 해서 10개에 막 3만 원 후반대인가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낱개로는 한 3,000원대 되는 도시락인 거죠.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착한데 진짜 맛있고 게다가 영양소까지 다 갖췄다? 안 살 이유가 없죠.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얘만큼 진짜 입에 이렇게 딱 맞는 감칠맛도 되게 돌고 대신 양은 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정말 충분히 아주 퀄리티 좋은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. 이건 이제 유지어터분들 한 일주일에 한 두 번, 세 번 정도 혼자 이제 밥 먹기 너무 귀찮고 좀 잘 챙겨 먹고는 싶은 분들에게 한 끼 대용으로 먹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이제 영양소도 잘 갖춰져 있는 칼로리도 낮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다음은 짠! 이것은 막너신의 찹쌀우니입니다. 밀가루 대신에 찹쌀이 들어가 있고 우유 대신에 두유가 들어간 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비건 베이커리, 다이어트 베이커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여러 가지 맛을 이제 사서 다 쟁여놨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몽블랑이랑 얼그레이가 저의 최애 맛이더라고요. 요게 까눌레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 기준에 까눌레보다는 약간 까눌레랑 그 브라우니 사이의 식감? 근데 굉장히 쫀득쫀득하거든요. 근데 우리 다이어트하면서 최대로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밀가루가 들어간 디저트들이잖아요. 근데 얘는 성분도 좋고 어쨌든 우리 몸에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이 터질 것 같다 할 때 막아주기 정말 좋은 식품 같더라고요. 얘는 단독보다는 우유나 커피랑 같이 드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. 근데 제가 빵순이도 아니고 단 것도 안 좋아하는데 추천을 드릴 정도면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도 평소에 드시면 그러니까 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리게 됐어요. 대신 당도 좀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어트 용도로 도와주는 용도로 먹는다라기보다는 입 터짐을 막아주고 단게 너무 땡겨서 미치겠다 할 때 먹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렸어요. 다음은 요거 그릭데이의 그릭 요거트예요.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부터 워낙에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아침에 뭐 사과 반 개에 삶은 계란 두 개 정도 먹거나 아니면 요 그릭 요거트 위에다 사과 반 개 이렇게 썰어서 올리고 알룰로스 한 바퀴 뿌리고 그냥 먹거나 아니면 그래놀라 조금 올려서 먹을 때도 있어요. 단백질 챙겨주는 용도로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냥 그릭 요거트 자체의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아침 메뉴예요. 그 많은 그릭 요거트 중에 왜 그릭데이냐 하면은 우선 신맛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. 요거트를 딱 먹었을 때 엄청
꼬집고요. 그래서 알룰로스랑 다른 과일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이 그릭 요거트가 정말 베이스를 잘 잡아주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꾸덕함의 정도인데 저는 너무 꾸덕한 건 또 싫고 적당히 그 꾸덕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적당히 딱 쫀득한 그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브랜드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그릭데이가 가장 제 입맛에 맞는 꾸덕함의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. 방금 그릭 요거트를 보여드렸으니까 또 요 그래놀라 안 보여드릴 수 없죠. 이거는 그래놀라 하우스의 그래놀라 오리지널 제품인데요. 보면은 그래놀라 한 덩어리의 크기가 꽤나 큰 편이에요. 지금 또 먹어야지. 당연히 일반 오트밀보다는 조금 더 칼로리가 높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이스가 오트밀에 뭉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트밀 먹는 게 조금 힘들다, 너무 맛이 아무것도 안 나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놀라를 추천드려요. 대신 너무 막 많이 드시면 또 안 되겠죠? 여기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요. 해바라기 씨, 피칸, 깐 호박 씨, 아몬드, 호두, 마카다미아 이렇게. 중간중간에 크랜베리도 있어서 살짝 새콤한 맛도 나면서 얘를 이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요.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로 요 놈. 여기에 말린 무화과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얘가 진짜 제가 치아가 약한 건지 제 이로는 도저히 얘가 안 씹혀요. 저는 이 무화과는 빼고 먹는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야 가격이 비싼데 비싼 만큼 너무 맛있고 남편도 이거 너무 맛있다고 그냥 간식처럼도 먹고 우유에 시리얼처럼 말아서도 먹더라고요. 그래놀라 처버리시거나 그냥 오트밀 먹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놀라 하우스 진짜 강추드립니다. 자 여기서 바로 콤보 나갑니다. 이거는 마이노멀 브랜드의 마이노멀 알룰로스고요. 당이 1g밖에 안 들어간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재료예요.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료수들, 주스들, 스무디 이런 거는 우리 몸이 진짜 쫙쫙 설탕을 흡수를 한대요.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주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대신 집에서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, 딸기 스무디, 바나나 스무디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 달달함 우리 놓칠 수 없잖아요. 그럴 때 이 알룰로스 넣으면 그냥 이거 눈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이게 설탕인지 알룰로스인지 모를 만큼 그냥 맛이 거의 똑같거든요. 그냥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설탕 버리고 설탕 대신에 뭐 스테비아나 이런 알룰로스 사용해 주시면 확실히 드실 때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집에 이 알룰로스 하나는 꼭 구비를 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. 다음은 짠! 이것도 다이어터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필라반의 전보 오트 플레이크입니다. 저는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오트밀을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트밀을 그 이후로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. 왜냐면 죽처럼 먹는 그 오트밀 죽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진짜 그렇게 맛이 없을 수 없거든요. 근데 그때는 학생 때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다이어트 식품들이 현란하게 막 나오지 않았어요. 게다가 저는 미국에서 기숙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막 그런 다양한 식품들을 막 찾아서 막 요리조리 해먹고 그럴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트밀은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이 오트밀을 사용해서 베이킹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바나나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 바나나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바나나 푸딩, 바나나 컵케이크, 바나나 브라우니 다 좋아하거든요. 근데 바나나랑 이 오트밀을 섞어서 코코아 가루를 올린 베이킹 레시피가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둘씩 따라해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밀가루 넣은 거랑 비슷한 대신 조금 더 건강한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게 디저트가 완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거진 한 10년 만에 오트밀을 다시 제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베이커리로 이 오트밀을 사용하니까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한 통은 거의 다 먹어서 너무 쭈글쭈글해져서 제가 두 번째 새로운 통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. 또 보니까 베이킹 말고 오트밀 죽, 뭐 미역이나 참치를 넣고 해드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트밀 죽은 제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떠올라가지고
앞으로도 오트밀 죽은 먹을 생각은 없고요. 다른데 뭐 전을 부쳐 먹는다거나 베이킹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이 오트밀 레시피를 한번 다음에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갖고 올게요. 얘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거든요.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왜 우리 화장실 못 가고 변비 생기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이 오트밀 챙겨 먹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다이어트 삶의 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다루마 낫또인데요. 제가 낫또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밥에 올려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낫또가 진짜 한 끗 차이로 엄청 비리고 역한 제품들이 있어요. 근데 얘는 그런 비린 맛, 역한 맛이 정말 없고요. 진짜 꾸숩고 맛나고 특히 저는 이 낫또의 콩의 그 식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얘가 엄청 부드럽고 말캉하게 씹혀요. 대신 간장을 다 부으면 좀 너무 짜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겨자는 다 짜서 먹는데 간장은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만 뿌려서 먹는 편이에요. 낫또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 조금 힘드신 분들,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변비 생기신 분들은 낫또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. 다음은 짠! 그냥 일반 계란 같아 보이죠? 냉장고에 넣어둔 날계란이 아니라 실온에 둬도 되는 이런 반숙란이에요. 남편이 아침마다 삶아 먹기 귀찮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처음에는 반숙란을 굳이 왜 시키지? 싶었어요. 왜냐면 어쨌든 그냥 계란 한 7, 8분 삶으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깨졌어. 먹어야겠다. 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삶아 먹는 그 반숙란보다 이상하게 훨씬 맛있어요. 물론 간이 살짝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른자의 익힘이 아주 환상이더라고요. 막 아침에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된다. 혹은 운동 갔다 오자마자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는데 나 너무 기력이 하나도 없어. 몸이 다 털려서 움직일 수 없어. 그럴 때 그냥 톡톡 까먹으면 되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더라. 다음은 짠! 다이어터들에게 없으면 안 될 필수 식품 중에 하나인 샐러드입니다. 얘는 넷떼 브랜드의 파프리카 샐러드인데요. 얘가 딱 이렇게 1인분 한 끼 먹을 양으로 포장이 되어 와서 저는 간편하게 좀 식사할 때 되게 편하고요. 특히나 이 브랜드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가 있는데 저는 이 샐러드에 파프리카 들어간 게 가장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얘도 거의 한 10통 넘게 지금 재주문을 한 것 같아요. 다른 브랜드도 당연히 신선하겠지만 뭔가 이 넷떼께 파프리카나 채소의 아삭함? 신선도가 더 높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 브랜드를 계속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. 대신에 얘가 좀 보시다시피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. 배부른 1인분보다 한 0.7인분? 0.8인분 정도라서 저는 여기에 항상 방울토마토, 오이, 닭가슴살 같은 거 넣어서 좀 가벼운 점심으로 한 끼를 보통 많이 먹어요. 저는 거의 매 끼니에 웬만하면 채소를 곁들이려고 해서 대용량으로 사놓고 이렇게 소분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끔 귀찮을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편하더라고요. 채소 많이 먹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 분들은 이 넷떼 샐러드 정말 추천드려요. 다음은 짠! 이거는 펩시의 제로슈가 라임 맛이에요. 아 이거는 사실 보여드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. 왜냐면 딱히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제로 콜라, 제로 펩시 자주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막 빵이나 단 거 이런 거 한 개도 안 땡기는데 언제 가장 막 입이 터질 것 같냐면 맥주가 그렇게 땡기는 날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맥주가 마시고 싶을 때 요 콜라 한 잔 마셔주면 그 탄산이 주는 대리만족감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제로 콜라보다 얘가 훨씬 맛있어요. 얘도 똑같이 설탕은 들어가 있지 않고 라임 맛이라 그런지 더 상쾌하고 뭔가 제로 콜라보다 더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뭐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? 근데 뭐 식당 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대부분 이 펩시보다는 다 제로 콜라를 훨씬 더 많이 먹더라고요. 근데 진짜 이 라임 맛 안 드셔보셨으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강추!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줄 제품은 저의 다이어트 인생에서 생명수와도 같은 이 스리라차입니다.
사실 스리라차 아시겠지만 막 이만큼씩 뿌려 먹지 않고 우리 조금씩 찍어 먹잖아요. 근데도 이만큼 먹었다는 거는 이제 말 다 했죠. 닭가슴살에도 찍어 먹고 막 샤브샤브 온갖 뭐 버섯 야채 그냥 다 찍어 먹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착해. 칼로리도 제로고 게다가 저처럼 매운 거 포기 못하는 인간한테 청양고추와 스리라차는 진짜 꼭 필요하거든요. 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추천드리는 만능 소스고요. 앞으로도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끝나고 유지를 하는 기간에도 저는 이 스리라차는 아마 평생 동안 먹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이어트 할 때 얘 때문에 진짜 살았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스리라차 소스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안 드셔본 분 계시다면 저는 얘는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제가 컬리에서 자주 시켜먹는 저의 다이어트의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저거가 다 있어야지 다이어트 하는 거야? 역시 다이어트는 돈이 많이 들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몽독자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얘네들은 정말 메인이 아니에요. 그리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먹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 이것들이 있어야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는 아니고 진짜 저는 메인은 항상 닭가슴살이나 그냥 집에서 밥솥에 현미밥 해두고 그거 조금이랑 아니면 고구마 거기에다가 샐러드 왕창 사놔서 소분해서 먹는다거나 그리고 요것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저의 다이어트 삶의 질을 좀 올려주는 보조 역할 정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앞으로도 맛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레시피를 찾아내면 또 우리 몽독자들에게 알려드리러 올게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